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캠프 대변인 김남진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계양 테크노밸리 정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문 발표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보궐 국회의원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우리 계양군은 고구려 시대 주부토군으로 불렸고 2015년 고려 고종 때 현재와 같은 계양도호부라는 이름으로 계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800년 역사의 계양, 이젠 대전환과 대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계양의 최우선과제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획기적인 성공을 위한 저만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계양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또 계양구의 재정 확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개발되고 또 기업이 유치되고 계양의 경제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 테크노밸리에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일각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SBRT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TX-D 노선은 계양 테크노밸리 지하 구간을 통과할 뿐이고 정차할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광역철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중심부에서 서울 9호선 종점에 종점인 개화역 인근 차량기지까지는 약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 9호선의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을 위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서울 9호선은 인천 계양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철도 노선입니다. 차량기지 약 40만 평방미터 중에서 36%가량이 계양구 땅입니다. 9호선의 계양공항철도 직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인천시 부담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발목 잡기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 이익은 계양구에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은 약 1천억 원이 넘는 계산 택지 개발 사업 개발 이익금이 송도 개발로 쓰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개발 이익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원칙적으로 계양구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계양구는 각종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천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 각종 고도 제한 등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철도, 또 공항고속도로, 경인 아라뱃길, 수도권 순환도로 등의 국책 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땅은 많이 수용됐고 마을은 단절돼서 오지가 됐습니다.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명확하게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을 정하고 집행해왔습니다. 우리 계양구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입니다. 세 번째로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1만 7천 세대의 약 4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기업 유치부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에 이르는 큰 면적입니다. 주거단지에 대한 주택사전청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유치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기 판교와 서울 마곡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 때문에 최첨단 기업과 앵커 대기업 유치가 용이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기반 시설이 동양동, 영방동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재명표 개발 계획을 추가하겠습니다. 계양을 제2의 판교로 확실히 성공시키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공원 녹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 공원의 4배에 해당됩니다. 학교 설립 계획도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학교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양동 같은 우리 주변의 계양구 주민들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경인 아라뱃길이 연계된 개발 계획도 추가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김포공항 경계 지점인 상야동, 하야동, 평동, 이른바 상야지구의 상야 커널시티 계획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추진에 따른 친수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소외감도 큽니다. 이 지역은 계양구와 김포, 서울 강서간 경계지점으로 그간 인천시 그리고 계양구 행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재명이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경험을 쏟아 넣겠습니다. 성남시를 8년 만에 그리고 경기도를 3년 만에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도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경험과 실력으로 계양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 소각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재명도 그런 계획을 하지 않겠다,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소각장 저지 운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계양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계양 성장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실력이 말이 아니라 과거의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기업의 CEO를 뽑을 때도 계획서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경영 실적을 매우 중시하고 실적으로 실력이 증명됐을 때 CEO로 선발합니다. 실력과 성과를 증명한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말씀드린 것들을 해내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양에는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양에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양에는 유능함이 과거에 실적으로 증명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큰 일꾼으로서 저 이재명이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